50일 남은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면, 영양제, 한약, 컨디션 조절, 수능 전략, 수능 비법. 수능 비법?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수능템을 인간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능 코치 최혜리입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내가 완벽하게 개념 공부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수험 생활. 특히 낚시 문제에서 실수를 할 때면 아, 이거 알았던 건데 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능 시험 당일에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저는 더 치밀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OX 퀴즈를 이용하였습니다. 수능이 50일 남은 이 시기,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OX 퀴즈를 이용해보세요. 수능을 준비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과목에 대한 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기계처럼 단순히 그 답을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했는지에 대해 의의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개념을 낸 문제인데에 낚였다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기 위해 자투리 시간에 기억에 오래 남고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OX 퀴즈를 이용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에는 공책에 평소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헷갈렸던 개념들을 간단한 문제 형식으로 적고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낼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고 그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OX를 이용하였습니다. 수능이 50일 남아 집중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이 시기, 여러분들도 자투리 시간에 친구들과 재미있게 OX 퀴즈로 완벽하게 개념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50일 남은 지금 여러분의 수능템은? 수능 전략 코치 메가스터디와 함께하세요.